사회적 가의 기본적 특성으로서 관심의 중요성. 역전위에서 공격성과 자기 공격성 효과를 중화하고 극복하는 데 유효한 한 가지 중요한 힘은 관심을 경험하는 분석가의 역량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심은 내담자의 파괴적 및 자기 파괴적 충동의 심각한 성질을 아는 것, 분석가에게서 그러한 충동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아는 것, 내담자와의 치료적 노력에서 필연적으로 내지 않은 한계를 아는 것 등이다. 관심은 또한 내담자의 일시적인 나쁨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를 돕겠다는 진정한 소망과 욕구를 포함한다. 좀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관심은 일반적으로 인간 존재의 파괴성과 자기 파괴성의 심각함을 알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이러한 경향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각 사례에서 성공적일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닌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기본적 인간 경향으로서 희망의 중요한 분석에서 메닝거는 희망을 파괴성과 자기 파괴성의 힘에 대항하는 삶의 추동의 표현으로 기술한다. 모니 켈리는 내담자 안녕에 대한 관심이 분석가의 초기 파괴적 경향에 맞서는 복구 추동에서 그리고 부모와의 동일시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상이한 맥락에서 프랭크는 치료 성공에 대한 필수 조건으로 치료자 자신과 기법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덧붙여 관심은 또한 부정명제로 기술될 수 있는데 이것은 분석적 입장과 분석가의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담자에 대한 관심은 또한 현실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뭐한 가지만 좀 나눠보죠. 여기서 메닝거라는 분 얘기가 나오죠. 희망이 무엇인가를 할때 파괴성과 자기 파괴성의 힘에 대항하는 삶의 추동의 표현이다. 삶의 추동의 표현이라는 말은 라이프 인스팅트라는 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삶의 본능이라는 얘기예요. 라이프 인스팅트하고 데스 인스팅트라는 게 어떤 프로이트의 두 개의 역동 이론이죠. 마지막에 라이프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죽음의 본능을 여기서 둘로 표현하고 있죠. The forces of destructiveness and self-destructiveness. 그 파괴성과 자기 파괴성의 힘들에 대항하는 삶의 본능이 삶의 본능의 표현이 희망이다. 그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희망 자체는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능이라 이 생명의 본능이 죽음의 본능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괴성의 본능이나 자기 파괴성의 본능 보통 공격성이 외부 대상을 향한 공격성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자기를 향한 공격성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파괴하거나 대상을 파괴하는 이런 공격성들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하면 이게 데스 인스팅트라는 죽음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죽음의 세력인데 이분을 여기서 도와주려면 우리가 이러한 같은 죽음 본능만 가지고는 도울 수 없고 삶의 본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삶의 본능이 호프라고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망을 가 여기서는 치료 관계에서는 이 사람을 치료하고 싶다는 소망 자체가 이게 삶의 본능에서 온다는 삶의 본능의 표현이라고 희망을 소망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만난 내담자를 내가 도울 수 있겠다는 돕고 싶다는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내담자를 만나지 않아야죠. 왜냐하면 이미 처음부터 직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속에는 파괴성의 본능이 지금 엄청나게 표출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여기에 대항해서 이분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의 본능이 약하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걸 도울 힘이 없겠죠. 이분 안에 있는 삶의 본능에 내가 동맹자가 돼줘야 되는데, 이분의 삶의 본능이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상담자의 삶의 본능이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관심이란 말, 여기서 concer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concern이라는 말 자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love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죠. 이분이 정신분석 용어로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굉장히 좀 부끄러워해서 여기서 concern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치료는 사랑에 대한 치료라고 봐요. 결국은 러브가 없으면 사람을 치료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관심이죠.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소망, 희망, 관심 다 어떤 사랑의 표현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내담자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담자의 관심을 갖는 것은.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안에 철수되어 있어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분은 치료자가 될 수는 없겠죠.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얘기죠. 그 사랑이 살아 있어야 내담자의 어려운 내담자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그분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삶의 본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얘기죠. 상이한 지향을 가진 정신분석가들이 관심 역량에 기저하는 발생 기원적이고 역동적인 조건을 기술하였다. 위니컷은 조절되고 한정된 죄책감에서 관심이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이에게서 반복되는 공격성, 죄책감, 복구의 성공적인 분습이 이러한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 기원이 어떻든 간에 분석가의 관심 역량의 현존은 특정 내담자와의 치료 상황에서 즉각적인 현실과 관련지어 기술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심은 분석가에 의한 지속적인 자기 비판, 불가능한 상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 장기적 위기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기애적 철수에 반대되는 치료자의 능동적 관여를 의미하고, 동료로부터 자문과 도움을 얻는 지속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마지막 요점이 중요하다. 자신의 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동료와 특정 사례를 개관하려는 것은 관심의 좋은 지표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상반되는 개념인 것처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 치료 내담자를 컴피테이션, 내담자를 비밀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요구와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는 내가 충분한 통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동료들로부터 좋은 조언을 얻고 싶고 그런 내 사례에 대한 의견들을 받고 싶은 욕구가 충돌하는데 이게 상반되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담자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내담자를 돌보겠다는 이 소망이 충분하게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묻는 이유가 그 내담자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내담자를 잘 돕기 위해서는 그 내담자와 관계에서 있었던 것들이 여러분의 버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묘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례들도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객관화되면서 그게 살아있는 케이스가 돼요. 내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통찰이 내가 언어로 표현하면서 그때부터 풀려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통찰이 생기고 주위에서도 통찰을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단 상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런 수업 시간 속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케이스를 나누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관심의 집에 어떻게 선생님이 내 얘기를 수업에서 했어요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잘 돕기 위해서는 수업에서도 이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이나 어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알수 있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나누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전체로서 우리가 또 한번 여기 듣는 분들이 다 비밀을 보장하니까 그런 우려가 없도록 이렇게 서로 이 비밀을 보장해 준다는 이런 안정감이 있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케이스들 언제든지 함께 나눠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의 비밀, 특히 뭐 그분이 지금 어느 직장에 있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이 수업에서도 항상 컨피덴셜리티를 일정 부분 항상 그분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만큼 보호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분석가에게는 직업적인 압력이 있어서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역량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분석 훈련 동안에 투령기 분석가는 자신의 내담자를 자기애 쪽으로 이용하려는 유혹과 싸워야 하는데, 내담자의 치료가 졸업하는 데 필수이기 때문이다. 좋은 내담자를 유지하려는 소망과 나쁜 내담자를 제거하려는 소망은 자신의 필요 조건을 채우는 것과 관련하여 치료자의 소망이나 두려움에 의해 강하게 영향받은 역전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베네덱은 정신분석 사회의 세팅 내에서 분석가에게 일어나는 몇 가지 역전의 반응을 기술한다. 자신이 복잡한 치료 세팅의 일부일 때 분석가에게 작용하는 압력은 역전의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적으로 혹은 환상에서 어려운 치료 상황을 다루는 분석가의 내적 자유를 제한한다. 사비지는 병원 장면에서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분석 지향 치료와 관련하여 이러한 점을 언급하였다. 메이는 병원 장면에서 일어나는 역전의 반응 연구를 포함하는 예시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치료에서의 모든 어려움이나 위기가 역전의 관계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치료자의 경험 부족 혹은 기법이나 이론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자신의 역전의 반응과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은 쉽지가 않은데 이러한 두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역전의 반응의 의미에 대한 분석가의 통찰 자체는 내담자를 돕지 않는다. 내담자를 돕는 것은 전의 해석에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룰 수 없는 치료 상황으로부터 분석가와 내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관계를 통해 현재의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담자와 함께 과거로 동반할 수 있는 분석가의 역량과 이것을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컨버그가 역전의 반응의 의미에 대한 분석가의 통찰 자체는 내담자를 돕지 않는다. 내담자를 돕는 것은 전의 해석에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일방적으로 썼어요. 이 견해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너무 협소한 견해로 보여요. 역전의 반응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그 통찰 자체가 기묘해요. 그거 자체는 내담자를 돕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죠. 상담자가 자기의 역전의를 살피는 것 자체는 내담자의 전의를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역동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내가 액팅아웃 하지 않고 이걸 컨테인 하면서도 내담자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아주 필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다이렉트리 환자를 돕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표현 자체가 마치 분석가의 통찰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도 치료자의 내담자를 돕는 것은 전의 해석에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서 마치
전이 해석을 할 때만 도움이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한 오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담자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내 역전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담자를 잘 이해한다는 게 우선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인터벤션 중에 여러 가지 인터벤션이 있을 수 있는데 컴버그는 끊임없이 이고 사이클 입장에서 해석만이 인터벤션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것도 해석 중에 전이 해석을 할 때만 역전의 통찰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현대정신분석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인터벤션이라고 봐요. 그래서 조이닝을 하거나 미러잉을 할 때, 조이닝과 미러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역전을 잘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해석이거나 조이닝이거나 미러잉이거나 어떤 인터벤션을 하거나 그 인터벤션의 기본은 역전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전이에 대한 통찰이 없이는 해석도 정서적인 의사소통,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도 바르게 일어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 컴버그가 한 얘기를 자아심리학자 입장에서 어떤 전이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걸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있는데 여러분도 이 부분을 조금 넓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역전이는 현대적으로 보면 역전이 반응의 의미에 대한 분석가의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치료가 그게 어느 라인이거나 클래식한 이론이거나 현대 정신분석 이론이거나 대상관계 이론이거나 대인관계 이론이거나 인터서브젝티브한 쪽의 이론이나 어느 쪽에서 어떤 용어로 표현되건 상관없이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피는 능력, 우리 안에 일어난 정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훈련의 기본이 어떤 우리의 역전이에 대한 통찰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약. 역전이에 대한 대조되는 견해와 임상적 활용이 개관되었다. 역전이는 내담자의 다양한 정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고 경계선 성격 구조에서 전이 패러다임을 명료화하는 데 유용하다고 주장되었다. 분석이나 표현적 심리치료에서 심한 퇴행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는 심한 역전이 혼란, 특히 역동일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역동일시 형태의 역전이 혼란은 분석가의 초기 자아동일시와 초기 방어기제의 부분적 재활성화와 관련된다. 이러한 역동일시가 분석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지만, 또한 분석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으며, 분석가에게 만성적인 역전이 고착이 발달할 수 있는 소인이 된다. 만성적인 역전이 고착의 징후들이 기술되었다. 즉, 분석가의 포기된 신경증적 성격 특징이 특정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 분석의 정서적 비연속성, 비현실적인 전적인 헌신, 내담자에 대한 미시 편집적 태도이다. 이러한 역전이 혼란은 심한 퇴행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 특히 경계선 성격 구조가 있는 내담자 치료에서 나타난다. 역전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석가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관심의 중요성이 기술되었다. 관심 발달의 특징, 전제 조건, 현실적인 제약들이 언급되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선 이 챕터에서 계속해서 또 나오겠지만 역전이에 대한 얘기를 한 챕터 우리가 공부를 쭉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정신분석은 어떤 사례라거나 역전이
분석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챕터로서 한 챕터를 넘겼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전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역전의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어떠면 현대적인 정신 분석의 기법이고 대부분의 상담에서 역전의는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역전의를 무시한 치료라는 것은 생각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담자를 돕는데 사람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 인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내 정서하고 상관없이 저분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잘 파악해서 잘 알려주고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그 통찰을 가지고는 나을 것이다 하는 심플한 어프로치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분을 파악하는 것 자체부터가 내 역전이 내 마음을 통해서 일어난 내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지만 저분을 우리가 만나는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상담자가 10명이면 10명마다 이밸류에이션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인 요소도 있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이 거울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분을 파악하는 것은 내 마음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내담자를 돕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내 마음에 비치는 저분을 이해하려면 우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역전의 챕터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거 간단하게 나누고 또 다음 챕터 준비하죠. 역전이를 항상 이렇게 공부하면 뭐라 그럴까 뭐늘 새로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 생각도 많이 일어나고 저는 상담을 좀더 여기서 오늘 희망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제가 계속 희망을 가지고 할수 있는 가장 큰 소스도 어쩌면 역전이라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도 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관심이라는 것. 저는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역전의에 대한 해결을 오늘 반성해 보니 약간 테크닉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전의를 인식해서 이걸 어떻게 담아내고, 그걸 이제 되돌려줘서, 내담자가 스스로 성장하게 하는가를, 지적으로 또는 테크닉적으로, 또는 그런 테크닉을 훈련해야 된다. 이런 틀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게, 오늘 이 관심이라는 이걸 읽으면서 좀 알게 됐는데요. 이 컴버가 제시한 이 관심, 희망, 이걸, 자칫 잘못하면 또 전문가로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한것 같은데, 이걸 좀제 안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통찰을 주셨어요.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